네, 반갑습니다. 리서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91번째 시간이고요. You deserve라는 표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deserve는요. 뭐뭐 할 자격이 있어 혹은 그럴만해 혹은 그래도 싸. 자, 결과적으로 좋은 뜻에도 쓰이고 나쁜 뜻에도 쓰이지만 그 의미를 자체를 보면 인과관계가 있어 분명해 그렇게 되는 게 맞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you deserve 혹은 you를 is로 바꿔서요 it deserves 라고 해주면 그건 그럴만해 이런 의미가 돼서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훌륭한 의미가 완성이 되는데요. 이 뒤에 그럴 뭘 할 만한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붙여주자면 to와 함께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. 너는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 이제 TV를 볼만해. 그러면 you deserve to watch TV 이런 식으로 말해 줄 수 있죠. 혹은 너는 그 게임을 이길 만한 자격이 있어 하면요 to win the game. 자, 이런 식으로 to 플러스 동사를 함께 써서요 deserve 이후에 뭘 할 만하다는 이야기인지를 같이 표현해 줄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.